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신가난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릴 민팍입니다. 정신가난자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부자들만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신가난자이든 부자든 부자 예정자든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 이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진 않겠지만 분명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낸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정신가난자로 살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정신가난자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바로 그 미싱 파트가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걸 큐브 이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큐브는 처음에 뒤죽박죽 섞여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이 되죠. 정말 큐브를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 큐브를 볼 때 컴퓨터와 같이 천재적인 계산이 두들겨지나요? 딱 보면서 위에서 초록색을 오른쪽으로 두 번, 아래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그 다음 세 번째 줄을 딱 보고 처음부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뒤틀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뒤섞인 큐브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완성된 큐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큐브가 어떤 수천 번의 인연과 우연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큐브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남의 인생을 봐주는 사람들도 본인의 인생을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큐브 이론에선 4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과정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고 모르겠어도 걱정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은 예상 불가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꼬여있고 답을 모르겠는 그 과정 자체가 이 큐브에게 존재의 의미를 줍니다. 큐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큐브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큐브는 꼬여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죠. 이와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안 보여서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과정이 안 보이기 모르기에 값진 인생이라고요. 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들이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일까요? 모르니까,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미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가진 억만장자들이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내가 몰랐던 경험, 미지의 세계, into the unknown.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길이 막막해 라는 생각을 해왔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막 뒤섞인 큐브처럼, 이제 막 상영을 시작한 영화처럼 신선한 가치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뼈를 얻기 위해 살을 깎아야 돼요. 자, 한 면에 9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7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맞춘 7개의 큐브는 그대로 놔둔 채 나머지 2개만 맞추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나머지 2개를 맞추기 위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맞춘 7개의 큐브를 또 뒤틀어야 합니다. 이 2개를 뽁 뽑아서 여기에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이 두 개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 7개를 다 부숴야 된다고요. 인생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진 걸 꽁꽁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잃고 포기하는 거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내 두 손에 작은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저기 앞에 큰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야말로 이 큰 거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버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10억을 벌고 싶어. 불가능합니다. 1억을 벌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더 많은 컨설팅을 받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거래처를 찾고 더 많은 돈을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지 1억이 10억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거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내 살이 일부를 깎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지금 당장의 작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야말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 자들은 아니야 내 거야 절대 못 줘 이럴 텐데 여러분 애초에 이 우주에 우리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친구, 돈, 애인, 육체 잠깐 다 빌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완성된 큐브는 존재해요. 일단 완성된 그 모습은 언제 어딘가에 존재하기에 여러분들은 방법만 찾으면 돼요. 아,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정신가난자들이나 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분명 성공한 모습은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성공 예비자들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목적을 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과 시련들이 나한테 오는 걸 느낄 거예요. 실제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인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니 바로 다음날 해고를 당하고 혹은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사람 카톡 프사에 다른 여자의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바로 이때 아 난 뭘 해도 안 돼 역시 안 돼 인생에 그딴 게 어딨어 끌어당김 그딴 거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 정신 초기자 초기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심하자마자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우주라는 큐브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여러분이 큐브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다가 목표를 딱 정하고 결심을 하자마자 신, 우주, 뭔가 거대한 힘, 운명, 뭐든 간에 오케이 네 목표 알았어 내가 큐브 뒤틀어줄게 라면서 큐브를 뒤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뒤틀어지고 혼란스러운 거죠. 처음일수록 너무 혼란스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퍼즐이 맞춰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다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 그때쯤 한 번 더 뒤틀어 더 큰 그림을 위해 살을 깎아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큐브가 뒤틀리기 시작했구나 라며 인지를 하시고 그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건 큐브가 뒤틀릴 때가 아니라 멈춰 있을 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